한치 앞을 못 보네. 너무 좋다. 그거 하면 되겠다. 어서 오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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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이번에 두 번째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대결! 두 번째 대결, 말해줘, 제발. 말해줘, 제발. 양팀 대표 한 명을 뽑아서 거리 시민들로부터 정해진 말을 먼저 듣고 재밌어. 돌아온 팀이 승리. 아, 요런 거 재밌죠. 한 팀 대표로 한 명이 나가고 상대 팀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 나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쉬운 거, 쉬운 거로 정하자고요. 서로서로. 쉬운 거로. 김수한은 거북이가 두면 안 돼요. 이게 나을 거 아니에요? 조강미남이 세요가 나을 거예요. 뭐가 더 재밌어? 조강미남이 세요가 더 재밌어. 형, 조강미남이 세요. 그래, 그래요. 어, 씨. 어, 다시 저리 말을 따릅니다. 조강미남이 세요. 조강미남이시네요. 오, 조강미남이 세요. 자, 저희 정했습니다. 저희 정했습니다. 이런 조각은 없거든요. 자, 신동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자, 희철이 들어야 되는 말. 왜 이렇게 내성적이세요? 어때요? 왜 이렇게 내성적이세요? 그럼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부터. 예. 먼저 오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누군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나 생겼어요! 아, 어, 이분께, 이분께 한번 가겠습니다. 어, 정말. 우리, 저는 대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말해주셔야 돼요. 어떤 건지 잘 보고 맞춰주세요. 제가 말을 잘 수줍음이 많아서 제가 어떤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어, 많이 그 깜짝거리고요. 아,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야,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리고 제가 되게 지금 조용해 보이고 수줍음이 많아 보이지. 야, 지금 라디오 DJ도 하고 각종 예능에서 진짜 활발해. 진짜 방에 잘한다. 이거 제가 알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어, 맞는 예능이요. 아, 그렇죠. 오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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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 누구? 누구 어디 나를 많이 아는 사람?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누구 하지? 저 좋아하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아니, 인사를 아니, 하면. 급한 일 있으시니까. 아, 진짜 빠르게 잘한다, 와.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촬영팀입니다. 네, 네. 촬영을 해? 네, 야행성이라고요. KBS에서요. 잘해봐. 예, 네, 고마워요. 원점이네. 뭐가? 아, 이거 시민들이 안 계셔. 아, 신동 따라서 뭐해? 신동 따라서 뭐해? 신동 따라서 뭐해? 신동 따라가서. 야, 너 뭐해? 치명적인. 야, 신동 따라가서 뭐해? 신동 따라가서 뭐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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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인터뷰 좀 잠깐 가능할까요? 오, 아, 예, 예. 오. 연예인분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물론 내 나이가 있으니까 장동건이죠. 아, 장동건 씨. 먼저 원빈 씨도 잘생겼고. 커피 네. 원두 커피 안 드시고 이런 거 인서트 좋아하시나 봐요. 달콤한 게. 맞아요. 그렇죠. 아, 커피는 역시 인서트죠. 맞아요. 뭐 조세현 씨가 장동건 씨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선생님. 동 잡았다. 동 잡았다. 공 잡았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형,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오늘 내가 쏜다. 이렇게. 어, 좀 맛있는 거 좀 먹어. 예뻐요. 추억의 도시락? 아, 추억이 담긴 도시락. 형,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요. 우유! 오케이. 형이랑 나랑 예능을 이끌어 가야죠, 이제. 맛있게 형 우유 꼭꼭 씹어서 우유도 씹어서 먹어야 돼요 형. 아. 형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예능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데. 에이, 뭐가 있으니까 형 있는 거지. 아니야. 항상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형이 민물이야. 잘 따라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야, 너처럼 잘생기고 말 잘하고 똑똑한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야, 형 음악도 만들면서 재미도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형 빨리 드시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 짜증나. 가볼까? 아, 들어주면? 어, 알겠어요 형. 이제 도와줄게 이제. 형 내가 또 딱 상품 가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 괜찮으십니까? 예. 아, 저 누군지 아시죠? 예,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되게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데 아, 제가 참 성격이 워낙 조용조용해서 제가 이걸 평소 성격이 어떠세요? 저는 활기차네요. 활기차시군요. 근데 저는 활기차지 못해서 걱정인데 왜 활기차지 못한 걸까요? 활기차셔서? 내성적? 내성적? 예! 성공 성공! 성공 갖고 와! 뭐야? 갖고 와! 나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내성적 또 오케이 감사합니다 김재희님 감사합니다 성공했죠 갖고 와 나와 형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예.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다 들어가는 것도 까지죠? 저 부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빨리 아 큰일났네 큰일났다 형 나와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열다섯 살. 중학생. 아, 어때요? 형 실제로 보니까. 뚱뚱해요. 아, 뚱뚱하죠. 뚱뚱해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고마워요. 멋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뭐 많이 배우는. 간지나. 근데 그런 단어는 근데 쓰면 안 돼. 이게 아름다운 남자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미남. 야, 그렇지. 미남. 무슨 미남? 공부 잘하네. 절세 미남. 절세 미남. 아, 형은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별명을 지어줘봐요. 우리 윤종신 씨 어떤 미남에 속한 것 같아요? 노화 미남. 노화 미남. 노화 미남이 뭐야? 아니 그러면 저는 어때요? 저는 무슨 미남? 전 딱 가만히 있으면 뭐 같잖아요. 미남 미남? 무슨 미남? 조가? 어? 조가? 무슨 미남? 절세 미남. 예, 절세 미남은 아까 이쪽에서 얘기했고 뭐 다른 걸로 하나 해주세요. 로댕? 그래! 로댕! 로댕! 로댕 미남! 로댕이 누구야? 로댕 그래! 자, 로댕은 뭐하는 사람이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네. 그래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거 작품을. 지식미나. 지식미나.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같은 거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러니?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래. 그래. 이거 한번 봐봐. 작품, 미술사에서 이렇게 회화가 있고 회화가 있고. 이렇게 잘 봐. 아, 조강미나. 그래. 그거 진짜 작품 얘기했었다. 자, 신동은 조강미나. 야, 고맙다 진짜. 아, 고맙다 진짜. 로댕 미남 고마워. 아~ 자, 빨리 갑시다. 아니요, 잘 가요. 아~ 여기 너무 어렵네요. 아, 지금 뭐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누가? 아, 부엉이가 되게 부엉맨. 누구야? 같긴 하지만 희철 씨가 빨리 야인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팀 승리! 오 담배 공초! 오 잠깐 조심해 담배 공초! 센스 있어. 진짜. 있네요. 얇은 담배도 있네요. 우와. 한번 지시만 하시고. 아니야. 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아, 자. 형님. 오늘 많이 보던 장면인데. 왜? 저는 지금 세 개째 주시는데 그렇게 힘든데? 아니에요. 예전에 슈퍼맨에서 많이 봤던 장면 같은데요? 오,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야, 신동엽이 제일 싫어하게 걷는 거거든. 하고 싶은 말 주세요. 예.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네네. 제가 종신 형님이랑은 처음으로 제가. 방송 처음 하나? 예, 그쵸. 근데 정말 잘생기신 것 같아요. 시원 씨가 정말 예의가 바르다는 두 분이죠. 아니, 내게 혹시 미술학교야? 미술학교. 미학 좀 뭐가 좀 알아. 그러니까 미학에도 파괴미야. 나 이 파괴보고 있어. 이제 약간 좀 불야성인 대로 들어가거든요. 아, 굉장히 여기 계시네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네. 뭐야? 밖에 보이나요? 지금
우리 어. 뭐 하는지 물어 좀 봐요, 시현 씨. 신동이 형. 아, 나 신동이 형 부르는 줄 알았어요, 지금. 고생해. 야, 집게 흔들 시간이 어딨어? 빨리 주워. 빨리. 쓰레기를 주세란 말이야. 자, 차 좀 더 앞으로. 야, 저게. 어, 깜짝이야. 어, 카메라가 바로 안 왔어. 신동 형님 여전히 아무 일 안 하고. 아무 일 안 하고 다니고. 형님 누가 지뢰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지뢰하는 척 하면서 말고. 담배꽁초 제발 길에다 버리지 맙시다. 담배 필름까지 좋아요. 한번 길에다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고요. 이번이 어떤 미션이죠, 그럼? 아, 제가 받아볼게요. 아, 운유 씨. 운유. 운유가 이런 거 지금 MC예요. 아, 이런 거 운유 거 뺏지 마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예, 예, 예. 봅시다. 주번 스타일이군요. 네. 주번 스타일. 잠시 받아봅시다. 진짜 나도 말 많은데 희철이는 쉬질 않는다. 내가 우리 처음 때 이렇게 시끄러운 애들 처음 봤어요. 제가 그 희철이 형 같이 해외 공연 가면서 밤에 센 적 있어요. 이러면서 서로 누워 있으면서요. 얘기를 새벽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근데 그런 데 가서 여우기는 너무 묵직해. 전 듣기만 해요. 오, 네. 진짜 라디오였으면 여우기 나온지도 모르겠어. 그냥 TV니까 잡히니까. 아, 여우기. 자, 아. 미션. 월드컵 상식 퀴즈 대결입니다. 잘 듣고 답을 맞춰주세요. 상식이야, 상식. 월드컵 상식. 장항주 감독이 최고예요. 자, 그럼 우리끼리, 감독이... 우리끼리 축구 퀴즈를 한번 내보죠. 자, 예상 문제. 이게 예상 문제. 월드컵 상식 퀴즈면 제 1회 월드컵이 열린 곳은 텔레! 정답! 제 2회! 슬슬 빼고 있어. 거의 길수들이 없어. 아니야. 텔레! 아니, 텔레 선수. 브라질 선수 맞죠? 저는 정확히 알고, 우루과이. 그리고 우루과이가 우승했죠? 아니에요. 파라과이가. 과일이란 것은 비슷한 게 아니야. 제가 알기로 우루과이가 우승했어요. 자, 곧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한국이 처음으로 처녀 출전한 월드컵은 어디에서 열렸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 출전이 뭔지 아세요? 처녀 출연? 처녀 출전. 그 방송용 아니잖아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여자 편으로 같이 왔어. 처녀 출전이란 말이 방송용이 아니라고. 처녀 출전 뭐냐면 우리가 최초로 월드컵에 출전한 거야. 아, 그 처녀. 그래서... 처녀 비행이 뭐야? 처녀 비행. 처녀, 그래서 그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여자분들하고 같이 비행기 처녀들하고 같이. 아, 자, 봅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스위스 월드컵이에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출전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나오고. 아, 자, 월드컵을 세 번 우승하면 영원히 가지게 되는 컵이 있어요. 월드컵 뮤티즌스 감사합니다. 세번 우승하면 뮤티즌송을 가져간다? 문짝 가는 거 진짜. 아, 네. 브라질이 가져갔다가 한번 도난당한 적도 있어요. 아, 결국 브라질이 영구소장하게 됐지. 그렇지. 아, 네. 자, 여기서 영구소장이란? 영구소장? 영원히 오, 가지게 되는 가져간다. 오. 설마 걷다지고 제가 영구소장! 그걸 안 했어 내가. 그게 줄림의 컵이에요. 줄림의 컵. 줄림의 컵. 나올 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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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림이에요. 줄림의. 너무 조심스러운 게 이게 대한민국 안전입니다. 이런 속옷만 보면은 아 예쁜 속옷 사가지고 부인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 미리 연습 좀 해야겠네. 아 입으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입으시려고? 아 죄송해요. 입으시려고 그러신 건 지금 반주만 하면 아니 동네에 아,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동마다 누가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니시죠? 그거 아니시죠? 그분 아니시죠? 부인 사주고 싶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